제3회 라디오 조립경연대회 실황입니다. 조립대회? 조립하는 거죠. 예, 저걸 다 분해해서 조립하는 거예요? 아, 그렇게 보니까 직접 소리를 들어가면서 조립을 하는 건가 봐요. 그러네요. 방법으로 과학기술 교육과 전자기술의 생활화를 위해 국립과학관이 한국정밀기기센터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 경연대회에는 전국의 초, 중고등학생과 일반 희망자 등 모두 210명이 참가해서 저마다의 기능을 겨루었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릴까요? 80년대에도 저기 라디오 조립하는 그걸 이제 팔았었어요. 그래서 자기가 각자 느낌으로 해가지고 납땜도 하고 이렇게 조립하면서 하는 걸 해봤다야. 이게 얼마나 아는 척 하고 싶었는데 우리 그러니까. 조립하는가 봐 얘기 안 하고 있었던 거야. 맞아. 지금으로 치면 이게 코딩 대회 같은 거예요. 그렇구나. 저 어렸을 때는 과학 상자 있었는데 약간 그런 건가 보다. 아, 비슷한 것 같아요.